어? 스텔라잖아? 야, 스텔라! 어, 박세인이다. 야, 너 어디 가냐? 나 지금 우박희 집에 가고 있었어. 너 설날 때 윷놀이 좀 했냐? You know, what is that? 야, 너는 한국에 몇 년이나 있었는데 아직도 한국 문화를 모르냐? 어? 한국말도 잘 못하는 주제에? What? 그럼 너는 6년 넘게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냐? 뭐라고? 이게 진짜? 야, 나는 미국에 산 게 아니잖아? 내가 미국에 살았으면 영어 너보다 더 잘했어. 이거 왜 이래? 나 한국말 잘해. 너 영어 못해. 너 죽을래? 어쩔 TV. 응? 어쩔 TV? 그게 뭐야? 모르죠? 모르죠? 어쩔 TV? 요, what's up, Vicky? Yo, what's up, Tella? 어, Vicky, 어쩔 TV가 뭐야? 어쩔 응? TV? 그거 누가 알려줬어? 박세인이 나한테 어쩔 TV라 그랬어. 그리고 나서 모르지, 모르죠? 이랬어. 뭐라고? 아우, 박세인 또 심술 부리고 다니네. 그리고 내가 한국 문화 모른대. 너가 한국 문화를 왜 몰라? 맨날 문화 모르는데. 나 말싸움 진 거야? 아니, 내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오케이! 어쩔 TV! 어쩔 TV는 뭘까? 자신이 뭔가 할 말이 없을 때 자신을 방어하는, 또는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걸 때 쓰는 말이야. 뜻은 어쩌라고 TV나 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오, 와우, 어쩌라고 TV나 봐. 예를 들어보자. 박세인이 너 한국말 못하쥬? 하면 어쩔 TV.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이걸 만들어서 자랑해. 그게 뭔데? 짜잔! 필통 꾸미기! 어, 이건 아니지. 와우, 이게 필통이야? 이걸로 필통 꾸미기가 요즘 유행인데 문방구 가면 다 있거든? 이걸로 우리 놀이하자. 오, 완전 좋지, 요! 그럼 필통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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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필통에 원하는 파츠를 올려줄 건데 이렇게 디자인을 먼저 해보자, 예쁜 거. 먼저 이 귀여운 아이스크림이랑 곰돌이는 필수로 들어가고, 오, 요 하트도 좋아. 우와, 어때? 이렇게 아무데나 올려도 너무 귀엽지 않아? 이렇게 어때? 마음에 들어? 응, 응. 요런 디자인. 오, 너무 좋아. 좋지요. 그럼 사진을 찍어두는 거야.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보고 똑같이 꾸미기를 하면 되는 거지. Oh wow, that's smart. 그런 다음 이 생크림 접착제를 예쁘게 발라줍니다. 발라줍니다. 자, 같이 해보자. 좋아, 재밌겠다. 오, 이렇게 생크림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쭉. 오, 좋아. 케이크 같지? 교회 친구가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쫑쫑쫑쫑 했더라고. 오, 오케이. 오, 나 케이크 좀 잘 만든 것 같지 않아? 오, 오, 요거트 냄새 난다 조금. 우와, 이 예뻐요. 뿅.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았어. 자, 여기부터 너가 해봐. 나 해볼게. 오, 이 색깔 좋아. 오, 꿀렁꿀렁하게 할 거야. 그 다음 내가 해볼게. 오, 이렇게 했어? 나는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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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오, 오, 케이크 만들기 하는 것 같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초록색, 민트 색깔로도 하고. 오, 생크림이야. 오, 다 됐다! 진짜 생크림 같아! 우와, 완성이다 거의! 여기다 파츠 붙여주면 돼. 그런 다음 이게 다 굳기 전에 파츠를 붙여줍니다. 붙여줍니다. 이 사진이랑 똑같이 하려면 요쯤에 윽 들어가라. 안녕. 오, 잘 됐어. 이 토끼도 넣고,
다음에 롤리팝 여기도 붙이고 이도 여기도 붙이고 또 어, 이 곰돌이 곰돌이 이쯤에 톡 놓으면 되겠다. 다음에 꽃 도넛츠 하 오 오 다 됐다. 이제 말리기만 하면 돼. 얼마나 말리면 돼? 한 1시간? 1시간? 좀 더 넘게? 좀 더 넘게? 우리 그동안 틱톡 찍을까? 좋지, 요! 키키키키키키키키 어, 이거 찍자. 요즘 유행하는 거. 나 이 춤 알아. 알려줄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상의 눈에 떴습니다. 어, 저기 스텔라잖아? 한국어 잘 못하는 스텔라. 나 잘하거든. 아니거든? 어쩔 TV? 젖줄 TV. 뭐야? 젖줄 TV로 바닥치고 있잖아? 너 손에 그거 뭐야? 이거 우비킨에서 만들었어. 필통이야. 뭐야? 문방구에서 팔던데. 요즘 이게 유행이었나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색깔 좋지? 멋지지? 부럽잖아? 어쩔 피아노? 젖줄 리코더. 악기로 해보자는 거야? 그럼 어쩔 베이스? 젖줄 바이올린. 어쩔 기타? 젖줄 드럼. 어쩔? 아, 생각 안 나? 젖줄 오카리나 트라이앵글 비올라 첼로. 젖줄 공격에 당했어. 히필통 부럽쥬? 내꺼쥬? 너 안주쥬? 너? 누가 그런 말 알려줬어? 너한테 배웠잖아. 나 한국말 잘하쥬? 짜증나. 너 까불지 마. 좋아. 오늘도 신나게 필통 예쁘게 만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친구 이기기? 자, 성공! 두루두루두루두두. 왜 나무 다리에? 뭐냐? 뭐해? 뭐 하는 거야? 이거? 외나무 다리 만들기. 외나무 다리? 여길 지나가려면 꼭 이 나무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된다. 안 그러면 물에 빠져 죽어? 또 무슨 게임에서 뭐 나왔나 보구만. 잘 봐. 외나무 말 이렇게 걷는 거야. 여기 지나갈 때 알겠지? 어, 나무니까. 오, 어. 은근 무서워. 넘어질 것 같아. 오, 나무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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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잘했어, 누나. 아, 뭐야, 치사하다. 어, 누나, 내가 구해줄게. 이거 받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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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짜잔! 보충 쿠키! 운세가 쓰인 종이가 들어있는 쿠키! 과연 이 안에서 뭐가 나올까요? 제발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보충 쿠키를 들어봅니다! 어. 우와! 또 사탕이랑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어? 오!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된다고? 이게 뭐지? 가까운 곳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네. 좋았어. 그럼 다른 것도 만들어서 선물해볼까? 살구색 종이를 집어서 원으로 컴퍼스로 원을 그려야 돼. 아 맞다, 나 컴퍼스 없지? 컴퍼스가 없을 때 꿀팁 알려줄까요? 색종이를 세로로 자른 다음 양 끝에 구멍을 뚫고 한쪽은 펜으로 중심 잡고 한쪽은 연필로 원을 슉 돌립니다. 어? 아니야. 그러면 컴퍼스처럼 원 완성. 동그라미 잘 그렸지? 키키키키오 미키. 역시 꿀팁.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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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다음은 동그라미 잘라주기.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짠! 동그라미 다 잘랐으면 반 접고 또 반 접고 펼치면 원 안에 십자가 모양이 생겼죠? 이걸 원통으로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다가 목공풀을 붙여서 접착을 해줄 거예요. 살짝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다 붙었으면 이렇게 반에 접어서 뒤쪽에 여기도 살짝 붙여줘. 살짝 붙였어 나. 그리고 딱 붙여서 손가락으로 30초만 세세요. 이렇게 딱 붙었죠? 오, 그 다음에 적어놓은 행운의 글귀와 엄마가 치킨 사준다. 그 다음에 이걸 접어서 여기 넣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더 여기다가 목공풀을 얇게 발라가지고 얇게 발라서 붙여줄 거예요. 여기를 딱 잡아야 돼. 끝. 이것도 30초 정도 잡고 있어야 돼. 사탕을 넣어줄 건데. 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를 참고 예쁜 비닐에 넣어줍니다. 도도디 도도 도도디 도도 도도디 도도드 도도디 도도 도도디 도도 도도디 도도드 마지막에 비닐을 뜯어주고 오 쇼 됐다. 요거를 이 안에 또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쏙 넣어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목공풀을 붙여서 부착해줍니다. 오 완성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쿠키 같아. 이제 조금 있으면 텔라가 오니까 몇 개 더 만들어놔야지. 박세인 것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장난칠까? 재밌는 장난 키키키 귀여워 미키. 뭐라고 써놓지? 와 다 만들었다. 오! 야 오비키. 오 박세인? 너 포춘 쿠키 만든다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가야지. 빨리 내놔. 귀신이네. 자 여기 뽑아라. 아 뭐야 진짜 먹을 수 있는 쿠키가 아니라 종이 접기잖아. 이 안에 사탕 들어있어. 그렇다면 한번 뽑아보지. 참나 뽑아라 뽑아. 아 진짜 어렵네. 언제 먹을지. 나 이걸로 할게. 과연 뭐가 나올까요? 어? 내 말랑이 어디 갔지? 밑으로 떨어졌나? 어디 갔지? 응? 아, 뭐가 나올지? 아, 뭐라고? 먼저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어디로 굴러갔나? 못 찾겠네. 야, 뭐 나왔냐?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데? 뭐? 들어오지 말라? 우리 집에 텔라보다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건가? 재미없어. 사탕이나 먹어야지. 참네. 어이없어. 한참 재밌게 뜯어놓고 재미없다 그러냐? 야, 너 그거 손에 뭐야? 내 손에 뭐? 이상하다. 내 말랑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무슨 소리? 이거 내가 갖고 온 거야? 내 말랑이야? 내 말랑이 같은데? 아니거든? 내 말랑이거든? 어? 아까 내 운세.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 맞아! 말랑이 없어진 내 문제는 가까운 사람 너한테서 발견한다는 거였어! 빨리 내놔 내 말랑이! 하, 진짜 어이없네. 내 거라고 내 말랑이! 먼저 들어오지 말라더니 도둑으로 의심받으니까 먼저 들어오지 말라는 거잖아! Yo, what's up, 비키? 어, 스텔라! You, what's up, 텔라? 박세인도 있었네. 너는 왜 또 싸워? 스텔라잖아? 아니 내 말랑이가 사라졌는데 박세인이 내 말랑이 가져가 놓고 안 하니래. 너도 뽑아 텔라야. 포춘 쿠키. 와우 포춘 쿠키네. 나한테도 행운이 오길. 어 근데 비키 왜? 뭐 있어? 이거 너 후디 안에 말랑이 있어. 뭐? 말랑이? 어? 진짜네? 나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했지? 아 미안 의심해서 미안. 똑같은 거여가지고. 아 왜 여기 있는 거야? 포춘 쿠키 말대로 됐어!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해결됐잖아! 진짜 가까운 곳에서 내 말랑이가 있었잖아. 엄청 가까웠다 키키키키오 비키. 나 하나 뽑으면 되지? 나 이거 가져갈게.
와, 재밌게 접었네. 오, 캔디 있다. 뭐지? 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어? 원수? 뭐야? 왜 날 쳐다봐? 너희 둘 지금 외나무 다리에 있어. 뭐야 이거? 너가 바로 원수? 한국말도 못하는 게? 넌 영어 못하잖아. 야, 너네 또 싸우지 마. 너 수박 쓸래? 너가 한 거 아니지? 내가 한 건 맞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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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너네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쉽고 간단하게 make blueberry watermelon cake. First you got the watermelon, then you choose your favorite flavor. Once pick your final toppings. Cake with pop up. Got it? 오, 박수! 치, 진짜 한 거 맞잖아? 이제 인정? 야야야, 이제 싸우지들 말고 너네 안 좋은 거 나왔으니까 하나씩 듣고 봐. 좋은 것들도 많아. 안 좋은 거 좋은 거 섞여 있으니까 이 세계는 분명 다 좋은 거일 거야. 나부터 뽑을 거야. 나는 이거. 나도 뽑는다. 나는 그럼 이거 할 거야. 제발 행운의 여신은 나에게로. 좋은 거 뭐가 나올지? 이번엔 좋은 거겠지? 어? 뭐야? 어떻게 좋은 거 뽑는다? 어? 나 어떻게 한 번도 좋은 거 안 나왔는데 이제 좋은 거 나오겠잖아? 제발 좋은 거 나오게. 오, 편의점 신상 발견? 와우, that's nice. 나도 제발 좋은 거, 나도 제발 좋은 거. 어, 뭐야? 이거? 어? 엄마가 치킨 사준대. 너무 좋지요? 와우, 제일 부러워. 모두 좋은 거 나왔다. 나는 마음에 들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포춘 쿠키 뽑기 놀이 대성공. 키키키키오비키. 안녕하세요, 워웡. 어? 누구세요? 관장님? 열어줘서 고마워.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죽는 줄 알았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무슨 일이야? 지금 관장님 좀비로 변한 거야? 모르겠어, 뿌. 문제는 우리가 여기 갇혔다는 거야. 아, 진짜 큰일이네. 어, 깜짝이야. 좀비국? 응? 저건 누구 폰이야? 글쎄,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받아볼까? 여기는 좀비국이다. 밖은 좀비, 세상으로 바뀌었다. 너희에겐 생존을 위한 물이 필요하다. 미션을 하면 물을 주겠다. 태권도 격파를 하고 와라. 태권도 격파? 미친 거 아니야? 좀비는 눈이 안 좋다. 좀비는 소리에만 예민하다. 뭐야, 끊긴 거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비국 씨. 아, 누나, 나 목말라. 야, 나도. 누나, 미션 통과하면 물 준대. 물 받아오자. 밖에 있는 송판을 격파하면 된다 이거지? 어, 그렇다는데. 어, 좀비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랬어. 나랑 눈 마주쳤어. 아니, 저렇게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데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서 송판을 깨? 누나, 이번 단계에 우리가 미션 성공하면 다음 단계에는 무기도 주고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느낌 보니까 그럴 것 같아. 나가자. 아이, 누나가 나가게? 같이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좀비를 나중에 뉴이나든지 누구 한 명은 남아있어야지. 맞아. 그래야겠네. 안 내면 진다. 갑자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졌잖아. 뿌! 내가 이겼다. 캐캐캐. 누나가 갔다 와. 야, 너가 남자답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판에 내가 나갈게. 우이씨, 진짜. 누나가 가다보면서 졌잖아. 누나 화이팅. 아, 정말 진짜 너? 방망이 뿡뿡. 방망이 뿡뿡. 냄새. 아, 방구 냄새 때문에 나가야겠다. 누나 또 전화와. 미션 성공! 다음 미션을 주겠다. 다음 미션은 줄넘기 열번하고 그 줄넘기를 가져와라. 그럼 좀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겠다. 이길 수 있는 무기 뿌? 누나, 무기만 얻으면 여기서 탈출할 수 있어. 그래, 좋아. 다음 미션은 너가 가기로 했지? 나가라. 저. 나 줄넘기 진짜 못해. 야, 너가 나간다며 뿌? 나 진짜 줄넘기 못한단 말이야. 누나가 나가줘 한 번만. 캐캐캐. 너 이 상황에서 캐캐캐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뿌? 누나 파이팅! 그런 의미로 방구 뿡뿡. 방구 뿡뿡. 아, 방구 진짜 그만 끼라고. 아, 냄새. 아, 아이. 미션 성공! 요원들 잘했다! 약속한 무기는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줄넘기다. 줄넘기가 무기? 뭐라고 뿌! 그럼 줄넘기를 왜 시켜? 그냥 가져오라 그러지! 이제 잘 탈출하도록! 오이씨 뿌! 나가자 누나! 내가 줄넘기로 좀비랑 싸울게. 캐캐캐! 너 잘해라 뿌! 알겠어 누나! 나가자 캐캐캐! 야! 누나 달려! 아이씨! 에잇!
못 열어. 손을 못 쓰네. 와, 이구리가 이겼다. 뿌! 만세! 좋아, 오늘도 신나게. 좀비국 미션 받고 성공해서 좀비 이기기. 대! 성공! 뿌! 준비! 시작! 아니, 난 줄넘기 못해. 포기냐? 이 구역에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뿌! 뿌! 아, 급똥 마려. 뿡뿡! 아, 오류, 정말 방구 좀 그만 껴. 누나. 어? 누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 할 말? 누나, 이거. 이게 뭐야? 누나,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일 태권도장 오면 말해줄게. 내일 고백? 야, 6학년 할 말이 뭔데? 나 궁금하다고, 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뭐야, 6학년? 갈래 누나, 이거. 어머, 이건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초콜릿? 누나, 나 오랫동안 누나를 좋아했어. 누나는 몰랐겠지만. 6학년, 난 전혀 몰랐어. 너가 날 좋아했다니. 누나, 내 마음을 받아줘. 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대 사항.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일 태권도 학원에 오면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뿌! 아! 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는 저보다 3살 어린 남사친이거든요. 그냥 남사친, 남자, 사랑,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또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또 고백을 한다 그러면 또 받아줄 의향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내일 발렌타인 데이고 그래가지고 고백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뿌! 키키키키오비키. 아, 이거 긴장되네. 사실은 내가 너네한테만 말해줄게. 또 대결하네. 신기한 말랑이네. 이거 양갈래 누나 거 아니야? 터졌다. 아, 뭐야. 말랑이가 터졌잖아. 나 딱 한 번 만졌는데. 아, 또 졌냐? 아, 진짜 내일 또 다시 해. 도전. 그래, 언제든지 받아주지. 뿌! 이거 갈래 누나 알면 죽는데. 일단 오늘 말고 내일만 하자. 누나, 내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안 돼. 뿌! 야, 6학년. 너. 나. 나. 너도 한 판 할래? 나. 아니, 난 줄넘기 잘 못해. 그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뿌! 갈래 누나 왔다. 야, 6학년! 남자답게 빨리 말해. 나 시간 끄는 거 그런 거 싫어해. 아, 그게... 누나...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아, 봤구나. 미안. 누나, 내가 미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누나. 아니,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고, 학년아. 이게 실수긴 한데...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어려서 잘 모르긴 한데...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누나가 눈이라도 감고 있을까? 그래주면 고마워. 뭐야? 뭐야 이거? 말랑이? 그게 사실 누나! 내가 말랑이 좋아하니까 말랑이로 말할라 그랬어? 아 정말 내가 실수로 말랑이를 터뜨렸어. 아, 진짜 미안 누나. 아! 뭐야? 어? 뭐라고? 내 말랑이를 너가 터뜨린 거라고? 거의 터져 있었어. 뭐라고 뿌!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말랑이도 터지고! 양갈래 누나 진짜 화났다. 미안. 으아! 아, 무키님들! 저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로 위로해주세요, 뿌! 많이 위로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발렌타인데이 고백받기 대실패, 뿌! 신기한 장난감! 신기한 장난감? 뭔데 뭔데? 매직 믹시스! 오! 이 장난감 신기한 걸로 유명한데 마녀가 돼서 마법을 부려보겠습니다! 나 이거 틱톡에서 봤는데? 해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이 마법 물약 넣어줄게. 오 예쁘다! 마법의 물약을... 오! 소리나! 초록색 불빛이 날 때까지 물약을 저어줍니다. 물약 신기하잖아? 나온다. 오! 다음 단계. 두 번째. 마법의 모래. 바다 건너 온 마법의 모래. 넣어주고. 이 정도면 돼. 모래에서 거품 나잖아! 과연 내 친구가 잘 깨어날 수 있을까? 어? 다음 단계 3단계 별을 넣어주겠어. 마법의 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별에 들어가서 녹고 있어. 아름답다. 오! 다 녹으면 초록색으로 변하지? 별이 들어가서 녹고 있잖아! 재밌잖아! 다음 단계! 다음은 마법의 깃털 넣어줍니다. 아! 마법의 깃털 4단계! 후! 후! 그럼 마법의 깃털을 넣어볼까? 뭐야? 깃털도 녹는 거야? 오! 마법이 말했어.
단계 플라워 넣어주겠습니다. 치료의 마모약 플라워를 넣어주겠습니다. 치료의 묘약. 우와 꽃 예쁘다. 오.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면 탭을 하는 겁니다. 오 바뀌었어. 다음 마법 여섯 번째. 오 이거 보석 같아. 보석을 넣어줘서 만들어보겠습니다. 보석 안녕. 내 예쁜 애완동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오케이 마지막 이제 애완의 이름을 써야 됩니다. 우리 이름 뭐라고 할까요? 애완이의 이름? 이름? 여기다 적어볼게요. 애완. 애완이로 하겠습니다. 우리 애완이의 이름을 넣어서 녹여볼게요. 과연 애완이가 나올지. 오 애완이 이름이 녹고 있어.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잘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애완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오, 오, 연기가 나왔나? 애완이가. 우리 애완이 얼굴 볼까요? 너무 예쁘지? 오! 어떡해 너무 예뻐. 꺼내볼게요. 우와 너무 귀여운 애완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애완이랑 말해볼까? 안녕. 오, 너무 귀엽잖아. 뭐야 왜 이렇게 재밌는 장난감 혼자만 갖고 놀잖아. 내가 같이 뺏어서 갖고 놀아야지. 오 귀여워. 피꾸루똥 피루뽀. 우리 애완이가 소원을 이루어질지 알려준대. 한번 해볼까? 애완이 소원 모드 두 번 쳐주니까 왜 싱글 소원 빌어볼게. 애완아 오늘 오키님들이 엄청 신나는 하루 보낼 수 있을까? 오 보낼 수 있대. 오키님들 오늘 재밌는 하루 팡팡 오키팡. 다음 소원을 빌어보겠습니다. 소원을 빌어봐. 오늘 내일 내가 학원에서 영어 단어 시험 보는데 100점 맞을 수 있을까? 뭐라고? 못 맞는다고? 내가 지금 나하고 스마일 웃을 하는데. 진짜 너 나쁘다. 예! 이번에 우리 애완이랑 같이 우리 마법을 부려볼 건데요. 이번엔 이 안에서 선물이 나온대. 한번 볼까? 너무 궁금하지? 야오 베키. 이건 박세인? 너 신기한 장난감 너 혼자만 갖고 놀았지? 어허? 여기 있네? 잘됐다. 나 혼자 하기 심심했는데 너 해볼래? 뭐라고? 너무 쉽게 시켜주잖아? 해봐. 안 줄라 그랬으면 뺏어서 하려 그랬는데 너무 쉽잖아? 그래 해보지 뭐. 마법약을 부어주고. 어, 어머 신기하잖아? 어, 신기해? 어, 너무 해보고 싶었잖아? 신기하지 신기하지?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 가루를 넣어준 다음 어, 모래 이거 넣어보고 싶었어? 이거 너무 재밌잖아? 안에 뭐가 들었을까? 어머 이게 뭐야 연기잖아? 어 뭐야 달고나 냄새나. 오 진짜 마법 같아. 너무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하지. 과연 뭐가 나올지. 오 깜짝이야. 아 너무 깜짝 놀랐잖아.
오, 진짜 깜짝 놀라. 이게 뭐야? 아, 깜짝 놀랬잖아. 보석통 같은 게 있네. 열어봐, 열어봐. 뭐야 이거? 킨더 초콜릿이 들어있잖아. 아하하, 마법 주문에서 나온 거다. 아, 맛있겠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 거야? 어? 맛있겠잖아. 또 장난감은 안 들어있냐고? 킨더 들어있잖아. 우와,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맛있겠잖아. 한번 먹어봐야지. 너도 먹고 싶지? 앉을 거야?